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보건행정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 울진군의 보건소장이 6개월 이상 공석입니다. 외부 공모를 3번이나 한 끝에 지원자가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대응과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울진군 보건소입니다.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 담당과를 2개로 늘리는 등 직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. 하지만 6개월 이상 보건소장이 공석이어서 5급 사무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. 울진군이 2번이나 외부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보건소장 공백이 길어지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민 건강 예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체 승진을 통한 보건소장 임명도 쉽지 않습니다. 5급 사무관이 4년 이상 근무하면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지만 울진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. 군 단위에서는 4급 보건소장을 수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 근무한 5급 사무관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울진군은 최근 3번째 외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. 1차 서류 전형의 통과가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. 면접을 봐서 적격자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. 한편 경북도 내 13개 군지역 보건소장의 경우 직위 공모로 임명된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뿐이며 울진과 청송, 칠곡과 예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이 보건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